안녕하세요. 열펌Queen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요. 제가 저희들 그 올렌시아 염색약을 가지고 디자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옴브레하고 솜브레를 이렇게 겹쳐서 했어요. 해놨는데 일단 탈색을 했는데 탈색약에다 그러니까 저희 탈색약하고 산화제하고 1대1에다 아쿠아프로틴A하고 파워하고 넣었어요.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솜브레하고 옴브레 제가 했습니다. 자, 앞으로 올렌시아 염색약을 가지고 예쁜 컬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지금 호일워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탈색약에다가 산화제 9%하고 또 그 아쿠아프로틴A 3펌프하고 파워 2펌프 넣었어요. 그래서 20분 방치하고 있습니다. 요거 끝나는 대로 올렌시아 염색약 가지고 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산화제 9% 가지고 요렇게 지금 탈색을 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안쪽을 조금 더 밝게 뽑고요. 바깥쪽은 저희 시크릿처럼 예, 요런 식으로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짱짱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뭘 했냐면 다시 저희 폴리하고 휠하고 마스크하고 저희가 또 트리트먼트 했어요. 한 상태에서 지금 어떤 재미난 일을 할 거냐면, 자, 보시면 믹스톤에서 0.2하고 0.88이 있어요. 이 친구 두 개에다가 3% 해서 1대1로 했거든요. 해서 제가 한 20분만 방치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서 결과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색 샴푸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라벤더에다가 클리어를 넣었는데 라벤더 20g에다 클리어를 80g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 100g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색 샴푸를 할 건데 먼저 여기에 그르고 나서 3%를 넣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게 천연 오일이 들어가 있으면서 영양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제를 먼저 이렇게 저어주세요. 네, 이렇게 일제를 네.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 네,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럼 이게 일제가 이렇게 잘 풀려요. 네, 이렇게 풀린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산화제 3%를 똑같이 100g을 넣어서 해서 저희들 보색 샴푸를 만들겠습니다. 네, 산화제 3%를 넣어가지고요. 제가 보색 샴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100g 넣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라벤더가 20g, 클리어가 사니까 80g에서 100g이에요. 두 개 합쳐서 거기에 산화제 3%를 제가 100g 해서 이렇게 잘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색 샴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